비영씨 많이 바빠요?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죠? 아, 나도 오늘 진짜 보고 싶었는데 진짜 중요한 일이 있어서요. 아니에요, 이렇게 통화하면 되죠. 또 다른 것도 뭐 좋아해요? 햄버거 좋아해요? 네. 그러면 햄버거랑 고춧가루 뿌린 짜장면이랑 뭐가 더 좋아요? 전 햄버거요. 아, 햄버거를 더 좋아해요? 좋아해요. 나도 좋아해요. 도영씨 잠깐만요. 아, 눈치 없이 전화냐. 그럼 통화해요. 아니에요. 저 중요한 전화 아니에요. 아, 그래요? 그래도 받아요. 나도 지금 작업 중인 게 있어서. 그럴래요, 그럼. 도영 씨가 먼저 끊어요. 그럴까요? 그럼. 말 잘 듣는 모범생인 걸 깜빡했네. 늦지는 않아도 기다리잖아요, 인경 씨가. 나 기다리는 거 되게 잘하는데요, 뭐. 우리 어디 갈래요? 밥 먹어야 하는데. 짜장면 먹을까요? 탕수육도 시켜서? 짜장면집 갈 드레스 코드는 아닌 것 같아. 짜장면 먹고 싶어요? 아니요. 그럼. 수제 햄버거 먹을 수 있는 드레스 코드인가요? 두영 씨가 은근히 고집이 있네. 싫다는 티를 냈는데 여기 오네. 햄버거는 친한 사이끼리 먹는 건데. 왜요? 이 햄버거는 별로예요? 그건 아닌데. 아, 맞다. 햄버거는 입을 크게 벌려야 먹을 수 있네요. 제가 그 생각까지 못했어요. 괜찮아요. 야채랑 패티랑 빵이랑 이렇게 따로 먹으면 돼요. 배속에 들어가면 대충 섞이겠죠. 그러지 말고 제가 돌아앉을게요. 인경 씨가 다 먹고 나면 그때 얘기. 사실 햄버거는 손으로 먹어야 제맛인데. 맞아요. 맛있다. 선물이야. 번번이. 꺼내봐요.
앞으로 취업도 해야 하니까 꽃길만 걸으라고. 명품 구두 신으면 가는 길도 고급이겠죠. 아, 명품. 난 원래 한 켤레에 2만 원짜리 운동화가 편한데. 사람이 편한 것만 좋아하면 안 돼요. 사실 오늘은 고급 레스토랑 가서 비싼 밥 사주고 싶었는데 내가 돈을 좀 벌었거든. 전 그냥 떡볶이에 라면 사리 넣어 먹어도 좋아요. 누구랑 먹느냐가 중요한 거니까. 인경씨! 골랐어요? 아니요, 못 고르겠어요. 그래요? 그럼 내가 골라줄까요? 세트 A, B 어때요? 아, 전 그냥 콜라 한잔 할게요. 별로 배가 안 고파서. 나 세트 두 개 다 먹고 싶단 말이에요. 남겨도 되니까 그냥 시켜요. 전에 시집 잘 간 동창이랑 먹으러 왔었는데 두영 씨가 시킨 메뉴 먹고 싶었거든요. 근데 그땐 돈이 부족해서 제일 싼 걸로 먹었어요. 많이 먹어요? 봐요. 걱정했던 것보다 훨씬 잘 어울리잖아요. 아, 네. 편해요. 명품이라 지레 겁먹었었는데 생각보다 착화감이 좋아요. 사람은 어디든 어느 상황이든 적응한다니까. 안 먹는 게 어딨어. 못 먹는 거지. 사람 욕망 다 거기서 거긴 거지. 나도 고민 많이 해봤는데 결심했어요. 뭘요? 그건 비밀이에요. 커피 트럭이요? 그 베이킹도 하셨다고 들었는데. 나 그거 안 할 건데. 아, 베이킹은 안 하시는구나. 베이킹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커피 트럭 안 할 건데요? 왜요? 왜요? 아니, 꿈이라고. 커피 트럭이. 커피 트럭을 꿈이라고 하기에는 멋지고 혼나는 일들이 많더라고요. 멋지고 혼나는 일은 많지만 하고 싶은 일은 다른 거 아닌가요? 여행 다니듯 일하는 게 꿈이라고. 여행은 여행이더라고요. 근사한 숙소에서 눈 뜨고 남들이 서빙해주는 음식 먹고. 이렇게 편한 세상이 있는데. 오늘 보여줄 거 있다는 게 어디예요? 다음에요. 오늘은 날이 아닌 것 같네요. 혹시 저... 나한테 뭐 기분 나쁜 거 있어요? 그런 건
아니고 저 인경 씨 오늘은 제가 좀 피곤해서요 모셔다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. 네. 죄송합니다. 괜찮을 거예요. 아, 왜 저러지? 가짜 MOU 기사가 뜨기가 무섭게 그래프가 됐었네. 두영 씨. 집 앞인데 갑자기 나오라고 하면 실례겠죠? 두영 씨. 왜 초저녁부터 술 마셨어요? 혹시 내가 뭐 실수했어요? 아니요, 왜 그런 생각을 했어요? 우리 브런치 먹고는 오늘이 처음이에요. 전화도 안 받고. 아, 네. 우리가 서로 연락하지 않은 시간도 잊고 있었나 보네요, 두영 씨는. 나요. 공부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었어요. 잘하니까 그냥 했던 거지. 사실 좋아서 한 건 아니거든요. 잘하는 게 어디예요? 근데 30년 만에 처음으로 좋아하는 게 생겼어요. 인경 씨. 그쪽이요. 인경 씨가 꾸는 그 꿈을 함께 사랑하면서 살고 싶다? 더 이렇게. 내 꿈이요? 내 꿈이 뭐지? 커피 트럭이요. 아, 커피 트럭이 꿈인 사람이 어딨어요. 전에도 말했지만 커피 트럭은 그냥 내 현실적인 목표 같은 거였죠. 그 당시 내 형편에서 꿈꾸기 가능한 미래? 맞아요. 그렇게 말했었죠. 그냥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싶었어요. 가능하면 건물주 되고 싶어요. 카페는 월세 안 나가는 내 건물에서 내면 되고 카페 안 해도 되고 건물에서 때마다 월세 나올 테니까. 두영 씨는 공부해요. 공부 잘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. 열심히 한다고 모두가 잘하는 것도 아니고 난 딱히 잘하는 거 없으니까 두영 씨가 잘하는 거 더 잘할 수 있게 도와줄게요. 인경 씨. 네? 술을 마셔서 집에 가고 싶어요. 속이 안 좋아요? 우리 오랜만에 보는데 불편해요? 네. 불편해요.